빠져나왔어. 뭐 어초에 들어갔었나 본데? 아까 왼쪽에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가지고 들어갔었나 어초로? 건져보면 알겠지? 어우 뭐야 이거. 지렁이 올라오는 거야? 뭐가 있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12월 19일이고요. 좀 전에 지난 영상 보셨겠지만 찌낚시에 참패를 하고 도저히 집으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또 살짝 죽었길래 자 원투 낚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도 내항에서 원투 낚시를 좀 하다 갈 거고요. 오늘 주변에 좀 그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변 분들한테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불편 없이 저도 낚시를 재밌게 즐기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어는 제가 볼 때는 1순위 망둥어, 2순위 망둥어, 3순위 망둥어겠지만 자 특별하게 제가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다 장어 한 마리. 옛날에 워낙에 유명한 그 신진도 내항 수요 포인트라서 장어 한 마리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럭. 손님 고기로 우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대부분 망둥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망둥어를 제외한 우럭이나 이렇게 장어를 잡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304호 로드고요. 저희가 서해에서 많이 쓰는 로드입니다. 자, 애령 스네이크 2단 채비 쓸 거고요. 이제 상단에는 저희가 지렁이 쓸 거고 하단에는 이제 오징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망둥어를 피해서 좀 붕장어나 이런 우럭을 손님 고기로 낚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팅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야간에 캐스팅할 때는 반대편에 어느 그걸 보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그렇게 탐색을 해야 나중에 입질이 들어와도 아 내가 저쪽을 보고 던졌으니까 그쪽에다 또 던져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던지면 다음에 거기서 고기가 나왔어도 또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항상 던지실 때는 맞은편에 지형을 보고, 지형이나 아니면 불빛, 등대 이런 걸 보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쪽 좌측으로 좀 흘렀고 이게 왼쪽으로 가서 정 가운데 노란 거랑 노란 거 빤빡이는 노란 거와 저 배 빨간 거 지금 깜빡이는 빨간 거와 노란 거 사이에 이렇게 두 대를 편성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할게요. 야, 이거 캠이 안 꼈네. 얘는 끼자. 아무래도 이제 조류가 지금 내항이라서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류 흐르는 거 보고 그렇게 낚시할게요. 지금 한 대는 지금 정면에 쳤는데 이게 줄무늬 캠이 안 달아서. 자, 이 나머지 한 대는 저쪽 배 옆에 빨간색으로 빤빡이는 그쪽으로 배 옆에 보면 지금 반짝반짝 등대가 이제 불 들어오는 데 있거든요. 그쪽 방향을 보고 캐스팅하겠습니다. 일단은 내항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 10분에 한 번 정도 입질이 없어도 걷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한 번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그 포인트를 계속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0m 던졌으면 한 번 올렸다 내렸을 때 90m 탐색하는 거고 또 잠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내려와서 80m 탐색하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처음에 이제 10분 안에 걷었는데 뭐 미끼가 막 너덜너덜 돼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이제 10분 한 번씩 무조건 걷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10분 한 번 걷었는데 미끼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구간 탐색을 해가지고 왜냐면 미끼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탐색을 해서 이제 찾는 거죠 포인트를. 그 다음에 만약에 10분 후에 걷었는데 둘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들었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10분 후에 들었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입질이 없으면 다시 10분 정도 후에 들었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 20분 정도 흘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끼 상태를 보면서 계속 탐색을 할 건지 아니면 그 10분 한 번씩 걷어줄 건지 아니면 20분 한 번씩 걷어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에 뭐 망둥어가 큰 게 나올 것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 만나도 망둥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아까 저희가 찌낚시를 하던 업무인 거라서 끝날물 진행 중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조 찍고 초들물 보고 중들물쯤에 아마 집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야, 여기 뭐 있다. 야, 뭐 있다. 자, 지금 전방에 지금 열을 발견했습니다. 한 제가 100m권 던졌거든요. 한 90m 정도를 던져서 그 여 주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있네. 100m 딱 한 100m 정도, 90m에서 100m에 여 있네. 들 던져야겠네. 들 던져야 될 것 같아. 야, 첫 캐스팅에 열을 여에 들어가네. 빠져나왔어. 뭐 5초에 들어갔었나 본데? 아까 왼쪽에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가지고 들어갔었나 5초로? 건져보면 알겠지? 어우, 뭐야 이거. 우럭? 우럭 나왔네. 일로 와, 일로 와. 사진 찍어. 방생은 넘는 거 같은데? 야, 왼쪽에 사진. 아까 우럭 왜? 왼쪽에 사진. 5초로 들어갔어, 얘가, 이게 물고. 얘가 엄청 배가 빵빵하네. 물고, 위에 건 터졌고. 우럭? 어? 아유. 자, 우럭. 자. 아, 쟤만 해도 지금 잡았잖아. 영상이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야, 놔줘, 빨리. 야, 사진은 찍고 놔줘. 야, 무슨 낚시를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배에서 저 노란 반짝이는 그쪽에다 던졌는데 그쪽에 지금 100m권에 어초가 딱 있거든요. 90m에서 100m 사이. 조금 덜 던져서 아니면 장타를 쳐서 좀 당겨 오든지 해서. 저 앞에. 봤다고. 몇이라고? 방생. 그래도 무슨 낚시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 봤다. 파이팅. 그래서 그래. 자기야, 자기 거 입질 왔어. 오른쪽 거. 여기 아빠. 어? 오른쪽 거 입질 왔어. 그래, 딱 옆밭. 바로 저 직전에 딱 건져놨거든. 근데 자기 거 왜 스마트 왜 안 되지? 자기 거 근데 왜 스마트 입질 감지기가 안 되지? 좀 이따 흔들면 돼. 어? 좀 이따 흔들면 된다고. 어. 오른 쪽 거 왔어? 어. 투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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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데. 네. 아래 들어올까? 없어. 자, 제가 없을 때 지금 입질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입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다시 내려놓으면 그 주변에 만약 고기라면 저는 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내려놨고 한 5분 정도 좀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입질 없으면 걷어보겠습니다. 근데 엄청 예민하다. 어? 우럭이 어쨌든 저런 거라도 나오면은 저 정도로 안 흔들진 않는데. 이 정도 날씨면 원타. 아, 이 정도면 할 만하지. 할 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조류가 안 가잖아, 조류가. 이 정도면 뭐. 이거 뭐. 야, 너 피곤하면 차에 자야 되는 거야, 진짜? 차도 걷어놓고 자. 바람이 날리니까 이게 자꾸 왼쪽으로 채비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 바람을, 원줄을. 아, 바람 갑자기 많이 오네. 귀찮지만 이럴 때 이수로 껴야 돼.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바람이 분다. 얼마나 불어? 7, 8. 7, 8? 7, 8이 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야, 지렁이 어디 있어? 지렁이? 거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날라갔어? 나 지렁이 못 봤는데? 아, 씨, 여기 날라갔다. 이 다 날라갈 거야. 아, 바람에. 야, 씨, 큰일 날 뻔했네.
새벽 3시까지 바람이 많이 부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 한 마리 갖고는 좀 애매한데. 간 좀 들물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휘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네. 아, 바람 너무 불어. 아이고, 바람 봐. 야, 이거 뭐 던지겠어?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씨. 망했다. 바람 봐, 씨. 와. 야, 바람 장난 아니다. 자, 바람 이렇게 불 때는, 측면 바람 불 때는 이렇게. 야, 장난 아니다. 야, 진짜 조금 더 해보는데 이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자,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뭐 계속 원줄 풀리고 이렇게 채비 날리면 철수하겠습니다. 접장? 너무 아까운데 근데? 들물 봐야 되는데. 라인 때문에 안 돼. 저쪽에 똑같이 우리처럼 날릴 거거든. 역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지금 아까는 바람 안 불어서 좋았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거 연날리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지금 오늘도. 미치겠습니다, 진짜. 가자.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도저히 뭐 추운 거는 뭐 옷단테 입고 뭐 핫팩 가지고 하면 하겠는데 너무 이 바람이 불어서 또 방법이 없네요. 걷겠습니다. 오늘 들물이 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네. 와, 이거 바람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쓰레기 뭐 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자, 그래서 원래 저희는 끝날물서부터 간조 찍고 초들물 딱 그 시간 보고 싶었어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데 바람 이렇게 보니까 간조 아직 뭐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고요. 오늘 이제 서해는 거의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이 한자리 온도가 한자리로 내려오는 순간 너무 기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 어쨌든 뭐 마리스 쪽으로 올리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저희 생각보다는 좀 서해 바다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출조는 제가 볼 때는 동해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동해에 지금 뭐 어쨌든 문치가잠이랑 지금 뭐 놀래미는 지금 금어기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 외에 다른 어종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출조를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항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얼어서. 너무 춥네요. 자, 어쨌든 지금 뭐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방안 진짜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성님, 오늘 구독자님 만나셔서 오태성님. 이렇게 또 따뜻하게 낚시하시라고 이렇게 또. 자, 오늘 그대를 따뜻하게 해드리라. 그래서 덕분에 오늘 따뜻하게, 핫팩 덕분에 따뜻하게 좀 있을 수 있었고요. 태성님 다음엔 또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다닐 때마다 알아봐 주시고, 저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낚시하시라고 이렇게 핫팩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쓰레기, 그 다음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들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 담배꽁초까지 제가 못 죽겠네요, 오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